빠방하이. AI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자비스? 알파고? 영화? AI의 뜻은 인공지능. 정확히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체 성능을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멀게만 느껴지지만 실생활과 너무 가까워졌죠. 오늘은 AI 기술의 소름돋는 근황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소름돋는 AI 기술 근황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SNS에서 난리났던 애니 캐릭터 실사화. 짜자잔. 네, 이게 AI가 그린 실사화 버전 짱구입니다. 은근 비슷한 느낌인데 짱구 엄마, 짱구 아빠, 흰둥이 싱크로율이 좋아서 더 놀라웠죠. 짱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멸의 칼날의 탄지로, 네츠코, 제니츠, 이웃집 토토로의 메이와 사츠키자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비슷한 건 알겠어. 근데 대체 이게 무슨 기술일까요? 이건 모두 아트브리더라는 AI 프로그램이 사용된 결과물 입니다. 벤이란 기술이 사용된 건데요. 행성적 대립신경망 기술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확률 분포를 추정해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죠. 이미지를 비교해 실제와 유사한 모습으로 자동 생성하는 게 특징인데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AI 기술로 소문이 났죠. 비슷한 기술로 어떤 사진이든 15세기 고전 초상화 스타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45,000점의 그림으로 훈련된 알고리즘인데요. 키아누 리브스, 드웨인 존슨, 비욘세, 레이디 가가 등 유명인들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반대로 그림 속에만 존재하던 인물이 현실로 소환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먼저 모나리자. 대표적인 특징인 흐린 눈썹과 피부 표현이 실감나죠. 이외에도 모차르트, 셰익스피어,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실사화 싱크로율이 장난 아닙니다. 사실 이 기술이 100% 자동화는 아닌데요. 보다 실감나는 표현을 위해 이미지를 생성한 뒤 포토샵 작업 등의 후보정 작업이 필수라고 하죠. 일본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실사하면 좋겠네요. 삶의 질 향상 아이템 하면 빠지지 않는 로봇 청소기. 혼자 집 구석구석을 다니며 열심히 청소하는 기특한 녀석이죠. 전 세계 1위 로봇 청소기는 아이로봇의 룸바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마존이 인수한다는 소식 아셨나요? 무려 17억 달러, 하나로 무려 2조 2천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건데요. 아마존 M&A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라는. 가족용 청소가전에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존은 인공지능 미서 알렉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방범용 반려로봇 아스트로에도 알렉사가 탑재됐죠. 이렇듯 로봇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아마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종종 그대로 돌진한다는. 반대로 룸바의 핵심 기술은 스마트 매핑입니다. 센서와 카메라로 실내 공간을 인식하는데요. 집안을 돌아다니며 스스로 구조를 학습해 기억하고요. 장애물을 쇽쇽 피할 수 있죠. 알렉사가 이걸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존은 단순히 청소용품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알렉사의 눈을 달아주기 위한 의도라는 게 학교의 점심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룸바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기업 M&A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인수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봇 청소기는 방의 크기와 가구의 유무 등 각 가정에 풍부한 실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아마존이 가져간다?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가정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룸바로 얻은 실내 데이터를 알렉사에 탑재시킨다면요. 아스트로와 같은 다른 스마트 기기의 정보를 제공해서 나날이 똑똑해지겠죠. 맞춤 서비스도 좋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단순 인수합병인 줄 알았는데 이런 뒷얘기가 있다니 소름이네요. 회계사, 은행원, 텔레마케터, 판매원,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들. 이에도 웬만한 직업들은 대체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인공지능도 침범 불가로 여겨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 그런데 얼마 전 이 시각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발생하죠. 올해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가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그림엔 중세시대 의복을 입은 사람들과 원형 창문 밖에 풍경이 담겨있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이를 두고 르네상스 예술 같다며 극찬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이 그림 알고 보니 AI가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문제는 출품자가 한 획도 그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AI 프로그램에 원하는 이미지의 텍스트를 한 문장 입력하는 걸로 순식간에 그림을 완성했죠. 수상자인 제이슨 앨런은 1위를 차지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겼고 인간이 패배했다. 이 수상 소식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타임즈와 CNN이 앞다퉈 보도했죠. 사실 앨런이 대규정을 어긴 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로 이미지를 편집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한 일은 명령을 입력뿐. 이걸 예술로
부를 수 있는지, AI가 기존의 이미지를 학습해서 나온 결과물이 과연 표절이 아닌지 반대 의견이 많은 가운데 AI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곧 예술의 본질이다. AI 프로그램은 예술가의 또 다른 도구일 뿐 포토샵을 쓴 거랑 뭐가 다르냐 등 옹호 의견도 많죠. 이번 우승으로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온 예술 영역 AI가 여기까지 확장됐다는 건 확실한데요. 벌써 기계와 인간이 만든 작품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수준에 왔다니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지 궁금하네요. 아이브, 뉴진스, 엔믹스, 있지 역대급 걸그룹 대전. 이 치열한 아이돌 시장에 뿅 하고 등장한 걸그룹이 있었으니 이터니티, 영원히 대중과 함께할 아이돌이라는 뜻입니다. 뮤직비디오 좀 보세요. 뭔가 어색하다고요? 네, AI로 구현된 가상 아이돌이거든요. 사이버 가수 아담을 선배님이라고 부르고요. 멤버는 국민투표를 통해 선발됐습니다. AI 심쿵 챌린지 101. 101명의 가상인간 중 상위 11명의 멤버를 뽑았죠. AI 그래픽 전문기업 펄스9에서 제작한 걸그룹으로 사용된 기술은 딥리얼 AI입니다. 사람, 자연, 사물 등을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로 몸은 대역 배우가 연기하고 얼굴만 다르게 입히는 거죠. 뭐야, 딥페이크랑 다를 게 없네? 차이점은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유명인 등 이미 존재하는 인물의 얼굴 가면을 씌우는 거라면요. 딥리얼은 현존하지 않는 인물을 가상으로 만들어 씌우는 것. 그럼 왜 굳이 AI 걸그룹이 필요하냐고요? 장단점은 분명합니다. 먼저 사고 위험이 없고요. 회사와 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겠죠. 단점은 소통. 현실에서 직접 만날 수 없어 유튜브나 SNS 등의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아직은 표정이나 시선 처리 등 어색한 부분들이 많죠. 물론 아직 시작 단계여서 그렇지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는 평들도 간간이 보이죠. 신기한 건 멤버 제인이 드라마 뉴스 인터뷰까지 출연했다는 거.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터니티의 곡들 AI가 작곡한 곡입니다. 지금 기술로는 3분짜리의 곡을 10초 만에 완성할 수 있다고 하죠. 가상인간의 AI 작곡에 기술이 더 발전하면 AI가 연예계의 주류가 되는 시대도 올까요? 한편으로는 무섭네요. 여기서 광고 타임! 이렇듯 대세인 AI 산업, 삶의 질과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꼽히는데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IT인재를 꿈꾸는 빠방이들 손, 여기 딱 맞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영우 글로벌러닝. 3년 연속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신뢰도 높은 IT 전문 교육기관인데요. 마침 2022년 K-디지털 트레이닝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 경력의 현직자 멘토링을 통한 현장형 실무 교육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게 차별점입니다. 전문 강사진을 통한 양질의 교육과 취업 혜택을 받아볼 수 있죠. 또한 영우 글로벌 러닝은 풍부한 경험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려 3천여 개의 IT 전문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강력한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거죠. 나 문과인데? 전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비전공자여도 이상무, 교육생 중 비전공자 비율이 80에서 90%, NC소프트, 허러비스, 넥슨 네트워크 등에 입사하는 쾌거를 달성 했다고요. 이외에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국립정신건강센터, 파타고니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취업자를 지속적으로 배출 중입니다. 최근 취업률 70%를 달성한 영우 글로벌러닝. 이렇듯 현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교육기간은 10월 31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120일, 교육비 전액 무료에 월 최대 31만 6천원에 훈련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모집 마감은 10월 28일까지. AI 과정과 VR 과정 각각 30명씩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생각만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겠죠. 따방이들도 영우 글로벌 러닝과 함께 개발자에 도전해보세요. 2002년 개봉한 마이너 디테일 리포트.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는 게 주된 소재인데요.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AI가 예언자 역할을 하게 이르렀다는 거 아셨나요? 축적된 데이터로 합숙하면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AI 시스템을 통해 범죄자를 예측하는 예방치한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한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먼저 범죄를 예측할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요. 범죄보고서, 체포기록 등 2014년에서 16년에 발생한 범죄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발생할 범죄를 지목, 예측 정확도가 무려 90%. 범죄 장소뿐 아니라 시간, 인물까지 예측 가능했죠. 7개의 다른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이뿐만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면접관의 역할은 지원자가 회사에 이로운 인재로 거듭날지에 대해 예측하고 선정하는 일인데요. 앞으로는 AI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을 잘할지 못할지, 오래 일할지, 1년도 안 가 퇴사할지, 특정 지원자의 학점, 학벌, 성향과 같은 데이터로 평가하고요. 경력직의 경우 퇴사 후 경로까지 추적하죠.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만 채용 전형에 AI 면접을 추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죠. AI는 스포츠 분야에도 유용합니다. 선수의 몸은 가장 소중한 자산. 센서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하면 AI가 동작을 분석합니다. 신체 부위별 잠재 부상 여부와 피로도를 감지하고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어떤 동작을 교정해야 효율적인지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발전하는 건 좋지만요. 영화처럼 AI가 만들어낼 오류, 그로 인해 발생할 파장 등은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신기한데 뭔가 오싹하네요. AI로 걸그룹을 만들질 않나, 그림대에서 1등을 하질 않나,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데요. 10년 후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마무리! 아직 전세계 급식올림픽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하시... 라디오?